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세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노르웨이의 시인 나르네가르 볼그는 돈이라는 시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음식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화장품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별장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즐거운 마음은 살 수 없다.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기쁨은 살 수 없다. 친구는 돈으로 얻을 수 있지만 우정은 얻을 수 없다. 고용인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충신은 얻을 수 없다. 조용한 나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평안은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물질만능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을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음식과 식욕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할까요?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식욕이 없으면 입에 대고 싶지 않습니다. 보이는 음식보다 보이지 않는 식욕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더 소중한 것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임을 이 시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악착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부인은 중3 때 시력을 잃고 절망한 나머지 자살하려고 했으나 성경 말씀을 읽고 변화를 받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멸망해가는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저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구세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눈을 돌릴 때 우리의 인생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으로 보이는 것 넘어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